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6강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가장 초기의 책들의 목록이죠. 어떤 책들의 목록입니까? That make up the Tanakh. 그죠? Old Testament. 바로 구약을 make up 하면 구성하다죠. 구성하는 가장 초기의 책들의 목록이, 그쵸?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리스트가 주어져. comes, 오는 거죠.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에게서 나와요. 요세푸스는 언제 글을 쓴 사람입니까? 예, 주후죠. 그쵸? 주후 90년대에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죠. 자, 그가 언급을 해요. 리펄투. 뭐를요? 22권의 책들을 언급하죠. 근데 그 22권의 책들은 뭐예요? That were revealed by the Jew가 되겠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revealed 한다는 얘기는 뭔가 숭배하고, 그쵸? 예, 이렇게 뭔가 좀 높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책들, 몇 권? 22권을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들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5권의 책이죠. 모세오경이 포함이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네 권의 힘스는 찬송이죠. 네 권의 찬송 또는 삶의 규칙들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도죠. 그렇죠? Presumably 아마도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도 있어요. 자, 더우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가 말하는 것 없이 말하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선지서와 역사서도 아마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이 22권의 리스트는요. 그쵸? 이 리스트는 더 짧죠? 그쵸? 뭐보다 짧아요? 비교급이죠? 뭐보다 짧습니까? 표준적인 24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타낙과 올드 테스타먼트랑은 그거보다는 좀 짧은 거죠. 그죠? 그거보다는 짧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because 뭐뭐 때문이죠. 예, 그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죠. 요세푸스가 either A or B죠. A 하거나 B 하거나죠. omit 생략했거나 뭘 생략해요? A couple 두 권이죠. 어떤 두 권? 바로 룻기와 에스더와 같은 책들을 생략했거나 또는 아마도 컴플레이트는 융합하고 합치는 거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합쳤거나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쳤거나 아니면 룻기와 사사기를 합쳤거나 그쵸? 이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24권이 아니라 22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쯤에 책인데 뭐라고 불려진 책이에요? 바로 에스라 4서라고 불려진 책에서, 근데 에스라 4서는 뭐예요? 묵시 작품이죠? 예. 언제 쓰여진 거예요? 주후 70년대에 쓰여진 묵시 작품, 바로 에스라 4서라고 불려지는 그 책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떤 거를? 레퍼런스, 언급이죠. 뭐에 대한 언급이에요? 레퍼런스 투죠? 아까 전에 리펄 투죠? 예. 동사의 이 투가 나오는 것처럼 이 리퍼의 파생어인 레퍼런스 다음에도 이렇게 투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언급? 뭐에 대한 언급입니까? 24권에 대한 언급이 에스라 4서에도 나오죠? 그건 뭡니까? 또 뒤에 설명해 줍니다. 유대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24권이 에스라 4서에도 나온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기독교인들은요, 대체로 inherit 이거는 상속하다가 아닙니다. 상속받다예요. 상속받다. 그래서 타낙과 올드 테스타먼트를 기독교인들이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어요? 바로 그들의 유대교 유산으로부터. 그쵸? 예, 바로 followers of Jesus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쵸?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근데 얘가 너무 뒤에가 있다. 얘가 지금 누굴 설명하는 거냐면은 크리스천들을 설명하는 건데 앞에 있는 유산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Christians as followers of Jesus를 먼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얘를 이렇게 좀 가로 묶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더 이제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냐면은 대열 주이시 헤리티지 다음에 요걸 써버리니까
왠지 헤리티지를 꾸며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유산. 이상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크리스찬스를 꾸며준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뒤에 있죠? 자, 그러나 이 교회는요, 대체로 선호했어요. 뭐를요? 세프티와진트, 70인경을 더 좋아했죠. 근데 그 70인경은 뭐예요? 이름이죠? 어떤 이름? 우리가 주는 이름이죠. 누구에게? A Family of Greek Translation. A Family는 뭐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인데 군이란 뜻이죠. 군. 그렇죠? 어떤 집단. 한 일군의 그리스어 번역들. 뭐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일군의 또는 한 그리스어 번역 모음집.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음집에다가 우리가 주는 그 이름이 바로 세프투아진트죠. 자, 이 70인역 텍스트는요, 때때로 다르죠. 뭐에 있어서? 워딩에 있어서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differ from이죠. 형용사가 돼서 different에도 from이 되잖아요. 그죠? be different from을 쓰듯이. 얘가 동사가 될 때도 differ from을 쓴다는 거죠. 그쵸? 예. 파생어에 이렇게 용례가, 전치사의 용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refer to하고 reference to가 있었죠. 이 세프투아진탈 텍스트는요, 70인역 텍스트는 때때로 다르대요. 워딩에 있어서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 텍스트하고 달라요. 그쵸?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장소에서 더 두드러지죠. 자, 그리고 게다가 많은 글들, 즉 어떤 글들입니까? 바로 이걸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아포칼리파, 외경. 외경으로부터 온 많은 글들이, 그쵸? 이제 이 아래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게 나옵니다. 이 외경에 대한 이 많은 글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토비트하고 유디스 같은 거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이것과 같은 글들인데, 여기 이 많은 글들이 do not appear in the Hebrew Bible.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쵸? 이런 많은 글들이 동사가 이제 여기 나와요. do appear. 강조됐죠? 동사 강조할 때 do 쓴다고 그랬죠? 기독교 버전의 구약인 70인경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게. 70인역에는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거는 형광펜으로 칠하고 전형적인 문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자, not until이죠. 예, not until. 그쵸?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한다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it was 하고 that 안에 강조 틀 안에다가 지금 not until 구문을 썼죠? It was that이라는 이 강조 틀 안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not until 구문을 쓰면은 뒤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it was랑 that을 지워버리고 not until을 앞으로 뺐을 경우에는 얘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쵸? 도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strove니까 did가 되겠죠. did, 그죠? 예, did, creatures, strive가 되겠죠. 아시겠죠? 아무튼 해석할 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예요. 그러니까 5세기에 제롬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크리스찬들은 이 노력했다는 얘기죠. 뭐 하기로? Bring their Latin Bible, 그들의 라틴어 성경을 more closely, 더 가깝게 가져가는 거죠. 어디 속으로? 그렇죠? alignment, 뭐뭐와의 정렬. 어떤 일렬선, 일직선, 일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에 제롬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크리스찬들은 그 라틴어 성경을 뭐와 일치시켰어요? 바로 히브리 성경, 그쵸? 그 정경과 이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단 얘기죠, 그쵸? 예. 뭐 함으로써? By translating, 번역함으로써죠? 직접적으로 뭐로부터?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은 뭡니까? 바로 이제 히브리 텍스트와 캐논이죠. 예. 여기서부터 직접 번역하려고 번역함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보다는 오히려 relying on, 무엇에 의존하는 거죠. 뭐에 의존해요? 70인역. 70인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원문, 구약은 구약 그 히브리 바이블, 여기에서 이 번역을 했단 얘기죠. 아, 이 셉타진트는 뭡니까? 바로 예, 구약에 대한 70인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 이때 이 예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유사관계대명사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는 아니잖아요, is가. 그런데 관계 대명사처럼 쓰여요. 여기서는 지금 주격이네요. 주어가 없으니까. had largely been done in the past. 과거에 대체로 행해졌었던, 그쵸? 행해졌었던 거죠. 뭐가? 저기 뭐야. 구약 성경에 72년 버전에 의존했던 것이 과거에 대체로 그렇게 행해졌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로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제 그 5세기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독교인들이 이제 라틴어 바이블을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가지고 가서 일치를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2인역이 뭔지 또 설명을 조금 해줘요. 자, 72인역이 뭐냐? 자, 이 72인역이라는 것은 매우, 그쵸? 매력적인 문서이자, 그리고 일부인데, 우리 기독교의 유산의 일부죠. 심지어, 바로, 이 개신교 기독교인이죠.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스니까.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 그쵸? 우리 기독교에 아주 좋은 그러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72인역이라는 것은요, 바로 고대의 번역이죠. 예, 어떤 번역입니까? 바로 히브리 성경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예,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죠. 이 트랜슬레이션도 원래 이 보세요. 트랜슬레이트도 A into B죠. 그렇죠? into B예요. 근데 얘가 이제 명사가 돼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목적어를 못 취하니까 목적어 취할 수 있도록 of 써주고 into B예요. A를 B로 번역함이 되겠죠. 번역하는 것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고대의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바로 72인역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했죠. 생산되어지기,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생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략 언제? 2하고 2분의 1이죠. 그쵸? 2하고 2분의 1, 대략. 3세기. 그러니까 뭐 전에? 예수님 탄생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2하고 2분의 1 세기나 3세기쯤에 이게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쵸? 여기에서. 자,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오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To produce a translation of the Pentateuch. 오경에 대한 번역을 만드는 게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주요한 번역이었습니다. 뭐로부터 뭐로? From A into B죠? 또 다른 언어에서, 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근데 이것은요, ever happened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제까지 발생했던 것 중에, 그쵸? 처음 발생했던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고대에서 발생했었던, 이제까지 고대에서 발생했었던 이 대신 어디까지 가는 이 트랜슬레이션 꾸며주는 거죠. 그쵸? 이제까지 고대에서 발생했었던 가장 첫 번째 주요 번역이죠. 그쵸?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예, 그 70인역이 그 오경 번역했던 것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책들이죠. 구약의 또 다른 책들이 에즈 접속사죠. 번역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더 나아가서예요. 더 나아가서 by extension 그것들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죠. 불려지게 되었죠. 그쵸? 70인역으로 또한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뭐 할 때죠. 구약의 또 다른 책들 그쵸? 예언서와 성문서 그쵸? 이런 것들이 were translated into Greek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때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그 책들이 70인역으로 또한 불려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70인역이라는 단어는요, 뭐로부터 온 거예요? be derived from, 몸으로부터 파생한 거죠? 몸으로부터 나오다. 라틴어에서 온 거죠. 예, 뭐에 대한 라틴어입니까? numeral 70, 바로 숫자 70에 대한 라틴어. 그게 뭐예요? 세프트와 진타, 그쵸? 여기에서부터 그 세프트와 진트라는 그
그 70인역이라는 말이 유래된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자, 이유입니다. 이유. 그의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is. 아, 동사가 오고 원래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자,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전통이. 전통이 뭐기 때문에? 바로 오경이 원래 번역되어졌죠? 70명 또는 아마도 72명의 번역가에 의해서 라는 전통, 그쵸? 예, 그 전통이 바로 이유죠. 아시겠죠? 예. 여기 좀 문장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is that, 바로 데디아이다. 근데 그 데디아가 뭐냐? 전통이 바로 오경이 70명이나 72명에 의해서 번역됐다. 예,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죠? 예,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그 전통적인 이야기에? 예, 근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 전통적인 이야기에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70과 7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 자, 소위 외경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중에 뭐가 있어요? 아포크리포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 뭐에 대한 거예요? 감추어진에 대한, 그걸 뜻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라는 거기로부터 온게 바로 이 아포카리파죠. 그쵸? 소위 아포카리파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게 동사가 리폴트죠. 뭐를 언급합니까? 아주 많은 양의 책들을 언급하는데 그 책들은 어떤 책이에요? 쓰여진 책이죠. 유대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널리 읽혀집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간주되어지죠. Be regarded as 뭐로 간주돼요? Of questionable authorship이에요. 그러니까 questionable 하게 되면은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저작. 저작으로, 저자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간주된다는 거예요. 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죠? 예, were regarded as가 이 having에도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dubious origin이에요. 아주 또 의심스러운 기원. 기원이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렇게 간주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략했죠? 이 외경을요. 그들의 정경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죠? This is why, this is why예요. 기독교인들은 결국에는 그이 외경에다가 secondary status, 2차적인 지위를 줬어요. 그죠? First가 아니라 2차적 문헌으로 그렇게 그 지위를 준 거죠. 자, 이 아포카리파가 has been read, 그죠? 읽혀졌고 연구되어졌죠. 교회 역사 동안 연구되어졌지만 크리스찬 교회들은요, 다르대요. 그쵸? 예. 그것들 자체 사이에, 그들 사이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관한 아니죠? 뭐에 관한 한? 그 지위와 범위. 바로 외경의 지위와 범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자, 그 지위와 순서에 관련해서 바로 이 책들의 성경에서 개신교인들은 이 책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포카리파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통 둡니다. 그것들을 그 이제 외경들을 모아 뭐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두어요. 그쵸? 적어도 이 틴테일 매튜 바이블에서 그렇고 그레이트 바이블에서도 그렇고 비숍스 바이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네바 바이블도 그렇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 중간에 개신교인들은 이 아포카리파를 거기에 위치시켜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 원래 포함시켰대요. 구약과 신약과 아포카리파를 포함을 시켰대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도.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배웠던 not until 구문이죠? 네, not until 구문인데 it was that. 요 강조형법에 쓸 때는 뒤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18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공해, 성서 공해는 시작했죠. 생략하기. 그
위경을 뭐로부터? 킹 제임스 그이 뭐라 그러죠? 인쇄본, 그쵸? 킹 제임스 성경 인쇄에서 이 외경을 생략을 했습니다. 1880년이 되어서야. 그전에는 있었단 얘기죠. 심지어 오늘날도 많은 성경이 ESV 성경이나 또는 CEV 성경 같은 많은 성경들이 포함하죠. 예, 그 위경 외경을 그 이제 프린팅에다가 인쇄본에다가 포함시킵니다. 저는 ESV 성경도 이 외경을 포함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ESV 성경도 있습니다. 주로 NRSV 성경과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많이 봤는데 NRSV 성경은 많이 봤는데 ESV는 제가 잘못 봤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이제 제가 또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죠, 뭐를요? 그 위경을 읽는 것은 격려되어지죠.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개신교 교단이죠, 디나미네이션. 여기에서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나레이 법비죠? 예, 나레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죠. 자, 뭐 때문이 아니라 그 외경이 이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에서 또는 in the establishment, 설립, 수립, 그쵸? 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뭐를? 기독교의 교리를 정하는 것이죠. 정하는 때나 아니면 설교할 때이 외경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이 외경을 읽으라는 것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요 외경을 취급을 잘안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나요? 예,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몇몇 학자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무에서부터 창조라는 그 내용이. 그래서 무에서부터 창조라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취할 수 없고,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제 그 외경에 한 본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교리를 형성할 때는 외경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특정 교리는 마치 외경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예, 계속 보면은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나레이 법비니까 뭐 때문이다? 그것들이 받기 때문,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뭐 하도록? 읽혀지도록. 뭐를 위해서? For the advancement. Advancement는 발전이죠? 예, 그리고 furtherance. 이것도 진보 발전이죠? 같은 단어네요, 거의. 뭐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역사 지식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읽혀지도록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여기 for도 있고, 여기 for가 있죠? 또 뭐를 위해서 읽혀져야 돼요? 교훈, 가르침을 위해서. 즉, 경건한 manner, 삶, 태도. 그쵸? 예, 그것을 위해서. 이게 제네바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 삶과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앵글리칸 신조 39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나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대조적으로 카톨릭은 인정하죠. 그 저기 뭐야 외경을요 뭘로 인정합니까? 듀트로 캐노니컬. 듀트로 캐노니컬은 뭐예요? 제2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제2 정경 모음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not only but also죠. 예, not merely도 not only죠. not merely, not just. 그쵸? 예, 한번 이게 좀 적어볼까요?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다 같은 거예요. 뭐뿐만 아니라 a가 나오고 but also가 나옵니다. also는 생략 가능하고. 그렇죠? but도 생략할 때도 있어요. but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이 세미콜론만 쓸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레더를 쓸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아무튼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그리스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도 인정하죠. 이 구약과 위경을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들을 나누지 않아요.
두 카테고리로 나누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나눴죠? 카테고리로? 예. 그래서 그두 번째 카테고리에 외경을 집어넣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걸로 여겼고, 그리고 카톨릭도 물론 이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제2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구분은 했어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을 안 해요. 두 카테고리로.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간주예요. 그 외경을 뭘로 간주해요? 아나기그노 스코메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모르미아냐? 바로 books to be read예요. 읽혀져야 될 책들로 그렇게 단순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6강 끝났고요. 7강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